뭐 빈혈이나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질환과 암까지도 이 무기질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다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게 되는데요.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무기질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가 봐요. 그렇습니다. 이거를 보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. 네. 그래서 오늘 무기질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넌 하겠습니다. 넌 누구니? 누굴까요? 네, 제일 첫 번째로 그 무기질의 위치를 설명하는 말인데요. 다섯 가지 5대 영양소가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. 아시죠?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나머지 두 개는? 하나는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. 마지막에 무기질이 되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5대 영양소거든요.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중에 무기질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그만큼 활용점정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제일 네. 조금 필요해서가 아니라 활용점정이군요. 찍어야 되는 거죠. 아. 네. 자, 그 두 번째입니다. 그 조금 아까 그 비디오에서도 나왔었는데요.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이 그 장작이라면 무기질은 불쏘시개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없으면 그걸 또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경작용이라든가 근육작용, 여러 가지 그 호르몬이나 효소의 작용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차만 멋있고 안 굴러가면 안 되게 되는 거니까요. 그렇죠. 꼭 없어서는 안 될 미량원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볼까요? 중요한 건데 이거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. 아.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먹는 거는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? 약 아니면 음식이 되겠죠. 네. 네. 약으로도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처방을 받거나 또 많이 먹게 되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식품 속에 들어있는 무기질을 잘 보시고 적절히 잘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. 반드시 네. 먹어야 되는 거죠. 마지막으로 다섯 개 중에 마지막 그 두 개, 비타민도 상당히 요즘 많이 드시고 중요하다고 하는데요. 네. 비타민의 기능은 무기질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같이 꼭 복용해야 되는 것이고요. 마지막은 약간 좀 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의 모양을 잡아주거나 물질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전자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적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몰랐지만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무기질이 제일이다. 이렇게 네. 말씀드렸습니다. KBS